송영길 전 대표 사모님을 있는데 요즘 송영길 대표가 한번 잘 가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나 둘 그동안 구속 될 때까지 기소 할 때까지 모든 변호사의 접견과 외부 접견 금지여가지고 안에서 아무래도 힘겨운 왜냐하면 우리 지인분들이나 가족들하고 소통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서 아마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구속을 못하는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에 대한 그 관할 거는 법원까지도 포함한 그런 걸로 해서 이제는 가족들 연애, 지인들 연애 모든 게 사실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어제 황세웅 첫 연애랑 구치소에서 빨리 잡아줘서 황세웅 신부님하고 김남구 부원님 또 유성진 회장님이시라고 독일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 아들하고 같이 10분간 일반 면회 10분인데 10분간 면회 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반 면회가 일반 면회는 어제 강대하고 부모님이 임남구 이렇게 주셨다고요. 가족 면회는 진지동만 할 수 있었나요? 가족 면회도 한 번도 안 되고. 네네네. 아,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 전반 넘어갔고 같아요. 지난번 광주에서 누구 뭐 한동원 올 때 뭐 약간 뭐 위협적인 것을 썼다고 이 사람을 잡아서 그냥 지갑도 핸드폰도 못 주고 제주도까지 끌고 와서 제주도에서 구속영장이 부각되니까 그냥 내 편에 쳐가지고 이 사람이 광주까지 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러다 좀서 고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송영길 대표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살이 좀 빠지셨고 얼굴 색은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많이 깨끗해지셨어요. 근데 도도감 공부를 오래 하셨던 말씀은 아마 햇볕을 못 받아서 상백해지 그런 것도 있을 거라.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은 이제 밤에 술 없이 잠 못 주무시는 날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거 모자시고 그러니까 얼굴 색은 많이 좋아졌고 몸무게도 좀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가 막히게 그래도 야당 전 대표인데 이 면회를 막는 이 무지막지한 검찰들 나도 구속되면 거를 모르겠어요. 난 안 그러겠죠. 변호사님 더하시죠. 나도 그런 모습 이렇게 70 넘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 가면서까지 이 추위를 견디시면서 저는 변호사님 너무 존경하고 정말 평생을 이렇게 한 길을 걸어오신 오시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도 아니고 일반 한 시민으로서 정말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조국을 위한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고요. 사실 백은정 대표님 저는 병원 입원하시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연말에 재하의 종소리를 제가 듣기도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로 보니까 선생님께서 한석 김포 우리 목사님 강한 곳에 가셔가지고 저도 그냥 다 봤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또 우리 부족과 지금 이성열 정부 우리 검찰 동생을 끝장내기 위한 발언을 또 새벽인지 또 기도도 올리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동동 대표의 그 깊은 끝 마음을 내가 감히 상상하거나 헤아리지 못하시고 훌륭하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하고 저희 엄마 역시 같이 시작했어요. 예. 아니 손님들여가 지금 무섭 안 되시면 날마다 여기 오실 텐데 예, 또 태백산도 같이 갔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기약 없이 저렇게 부족해서 이 무도한 검사들이 자원을 하대요. 내가 송강길 찾겠다. 나는 누구 찾겠다. 해가지고 나한테 맡겨달라는 이런 말하자면 윤정도의 충성심을 보여서 출세를 해보려는 검사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검사들이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어떤 불법 주장을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당도 보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돼서 빨리 좀 대규모 집회를 좀 해야 애들이 좀 두려워하고 국민이 또 내분도 일어나고 그럴 거다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 지금 우리 백 대표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세웅 신부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 다음날 본장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구속되는 게 아침이었죠. 신부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송 대표가 갇혀있지만 송 대표가 밖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더 크게 출판 기념회도 하고 송영길 산업전지 대책위도 만들어서 발전도 해야 된다. 저한테 힘들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신부님께서 적격 도와주시니까 열심히 힘내시라고 그렇게 신부님이 아침 일찍 제일 처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 대표님 말씀대로 남편은 구속되어 있어도 남편이 했던 그러한 그 윤석열 행동에 대한 그 싸움과 투쟁은 더 큰 그런 그 목소리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진행해야지 윤석열 한동훈 남편 받은 거에 우리가 복수를 하는 거가 되겠죠. 송영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송영길과 함께하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정말 보여줘요. 송영길 대표 다음은 제가 될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박성목 사님 여기 저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저희가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당이 한 일이 없어요. 국민들이 나와서 4.19때 이승만도 몰아냈고 부마항쟁으로 박정희를 청산시킬 수 있었고 60항쟁으로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항복 받아내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고 박근혜 촛불집으로 촛불 현장에 성공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민주당한테 큰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지난 총선에 많이 의석을 받으니까 또 지금도 민주당이 왜 안 하냐 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럼 나보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언제 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냐. 저는 10만, 20만, 50만, 100만만 모이면 민주당도 깃발 들고 뒤에 나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송 대표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한태영 신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들은 차로 어떤 갈등들이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해소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중심이 송영길 전 대표였었는데 그걸 구속시켜버릴 때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서워서 아니 송영길 대표는 검찰로 막 쳐들어갔지 않아 사진에서 그런 그 애들이 겁나는 거야. 송영길 대표가 100만 200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문서 김건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모님은 잘 모르지만 저희 서울의 소리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윤석열을 전역을 해서 지금 5년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김건희가 있고 우측에 송렬이 있고 좌측에 동원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김건희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를 장악했잖아요. 대통령실을 완전히 그리고 이쪽에는 입법 때문에 자기만 안 듣고 하니까 동원이를 보내서 입법부를 장악하라고 보낸 그런 격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에서 거짓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전부 정답이에요. 지금 김건희가 중심에 서가지고 지금 얼굴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계속 지령을 내리고 있다. 그날 최재형 목사가 인사청 당하는 거, 뭐 금요일에는 누구 올 때 그게 한동훈이가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 없으니까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인사가 올라오면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금요일에는 누구, 뭐 비서실장은 누구, 의전실장을 갖다 김성우 하고 김건희 하고 서칭이 좀 있다는 그런 남자를 데려다 놨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송병길 대표가 저렇게 구속됨으로써 우리 큰 그것도 큰 지도자 한 분이 없어져가지고 더 지금 지표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백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제가 우선에 민주당이 우리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100% 경험을 했습니다. 박근혜 그 탄에 촛불 집회 처음 열렸을 때부터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지구당 당원들하고 참석을 한 번도 안 되도록 했거든요. 근데 처음 그 할 때 당에서 당원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뭐 남편한테 뭐 무슨 누가 됐든 나는 우리 당원들과 나간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 대표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10만이 모이고 20만이 모이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당도 함께 한다 그대로 된 거예요. 지난번에 처음에 숫자가 적을 때는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시민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에서 알아서 그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야당도 집권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국민들이 제일 무서웠듯이 지금도 또한 뭐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모든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백은정 국회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잘못됐을 때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정말 저는 존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건희 양반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양 옆으로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남편 구속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보인 인사 배치를 보면서 저는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속되고 난 그 다음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임했잖아요. 그리고 5일 뒤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 시기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아직 장관인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거 김건희 특별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얘기했을 때 이 김건희 특별법 이거는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다. 그렇지만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법은 예외 없이 진행되도록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니 정책실장이라는 이관석 지금 비서실장이 돼버렸어요. 이관석 그분이 KBS 인터뷰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를 총선 뒤에 김건희 특별법을 총선 뒤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여론들이 추후에 그런데 이 사람이
KBS 인터뷰 나와가지고는 이거는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까지 특별법은 총선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법은 통과될 수 없다. 이 법은 절대로 반대다. TV에서 그러고 이게 정책 실장이 그래버리니까 그 다음 한동훈 이한까지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즉, 그 다음에 아 정말 이거 다 보도된 거예요. 그 지금 그 김대기가 그 바로 직전 김대기 실장이 11월 달에 용산 대통령 관저실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경제통이고 되게 그 밑에서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정책실장은 대놓고 실장인 사람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김건희 특별법 이거 통과되자마자 이 양반이 정책실장 아직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닌데 자기가 정무 수석도 홍보 수석도 안 한 그런 거를 나서가지고 김건희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안 받는다 해버리니까 28일날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됐잖아요. 12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남편을 그렇게 전격 구속시킬 그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에 일개 정책실장이 그렇게 한동훈 장관도 말한 거를 밟을 수 있는 것도 가장 핵심은 김건희의 뜻을 누가 따르고 있느냐, 누가 대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결국 김건희 뜻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니까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12월 28일 날 전격 임명해버렸잖아요. 이 사람 11월 30일에 정치실장으로 와가지고 28일 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가 청와대 대통령실 직무실도 유사도 결국은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정말 이렇게 빨리 구속된 때는 우리 백은천 대표님이 여기서 이러고 농성하셨던 것도 정말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남편이 구속되기 전에 거의 매일 여기 와가지고 김건희 구속을 위해서 대표님하고 당신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인간끼 둘러서 우리 이거 꼭 같이 막아내자 이러고 맨날 결의를 와서 가지고 이러니까 국회 통과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남편을 구속시키게 될 거예요.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동훈은 김건희 이런 거를 존엄해요. 한동훈 윤석열한테는 김건희가 존엄이라는 게 한 가지에는 이전에 국민의힘의 누가 총선 이후에 특검법을 하자 하니까 윤석열이 수학과를 부려버렸잖아요. 그날 저녁에 가서 얼마나 야단을 맞았겠어요.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그 이튿날 와가지고 성과를 부리고 경고를 하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경고를 안 하고 성과를 부렸다고 하는 것 같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을 못하고 존엄이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도이치 특검이라고 명명을 하는 이 정도의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30, 40%들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와 송영기 대표를 욕을 하고 그냥 가짜뉴스를 날리고 해서 내가 어쩌면 신문고에다가 유재일 그 유튜버를 고발을 했어. 아주 신문고 고발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증거 영상이나 사진이나 내용을 캡처를 해요. 그래가지고 신문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다가 진정을 내는 거야.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고발이 돼서 내가 보내고 싶은데 경찰이면 경찰, 세무 관계는 세무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게 이제 내려가요. 5분 만에 돼 고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막 고발 오자 막 하면서 안에서 어쩌냐게 내가 고발을 하고 그걸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고발 10분이면 됩니다. 자꾸 뭐 민주당에다 신고하는데 민주당이 누가 그걸 챙겨서 합니까?
솔직히 민주당에서 고발 참여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윤석열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스스로 전부 고발인이 돼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데 가짜뉴스 보면 시원 파악이 안 되면 YD 또 카톡방 이름 해가지고 5분이면 돼요. 일단은 신문고에 가서 국민신문고 가서 거기 로그인을 해서 가입을 해놓으면 그냥 가서 내용만 간단하게 쓰고 증거만 겁니다.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고발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쩌는 게 우리 박대희 기자가 그 카톡방에 윤석열 댓글 공작다. 거기 가면 이재명, 송영길 용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들어와 있냐. 거기는 밤에 윤석열도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김기현도 있고 박진 이런 사람들이 다 한태경 이런 사람들이 한 2,000몇 명 되는 카톡방을 우리가 지금 어저께 공개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 쟤네들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쟁을 한다니까 바로 구속되고 근데 여기서는 민주당 인구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뭐 역풍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총선도 저의 전해들의 언론 장악과 가짜뉴스를 막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다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월달 또 3월달에 100만 집회가 한번 열리면요 여름 확 돌아가고 2019년 20년에 서초동에서 막 100만 200만 모였잖아요. 그리고 2000년 4월 총선에 사상 최고로 190조 가까이 얻는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총선 때문에 집회하면 역풍받는다는 분들 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총선이 질 때와 승리할 때 제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 20년 동안 그래서 항상 총선 전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총선도 이긴다 그런데 출마한 사람이나 그 출마자를 도우는 분들은 기억해서 총선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은 열심히 우리가 집회에 참여하면은 자동으로 전국적으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 말씀 너무나 지금도 옳으시고요. 저는 가짜뉴스를 고발을 하려면 적어도 당이나 언론에서 팩트, 실제 사실관계 그거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대표 테러 피스 때도 아침에 저희 송영길 TV PD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남편도 구치소에 챙겨러 가는데 전화를 줬어요. 이재명 대표 목에 피습됐다고. 그러고 저희 남편도 납치 테러를 당한 게 있었잖아요. 저는 막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계속 그 뉴스 검색을 하는데 저희 남편 테러 당했을 때와 너무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남편 그 세브란스 주치의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쇠망치 거기에 그 뒷부분 못 빼는 그 멘탈로운 거기로 뇌를 간격을 해가지고 1cm만 더 높이 맞았으면 언어 장애하고 하반신마비 불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이재명 대표님도 1cm만 더 맞으셨으면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직접 가격한 이 사람이 저희 남편 때도 계속 남편 그 유세 현장을 쫓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 눈에 잘 띄는 그런 복장을 하고 앞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저희 그 부서진들은 아 저분이 송영길을 지지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열렬 어르신인가 보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방비가 허술한 그 틈에 가격을 했었고 요번에 이 양반도 왕관을 쓰면서 내가 이재명이다 사람들 눈에 지지자들한테 자기가 지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오랜 준비를 했고 결정적인 허점이 보일 때 가격을 하는
그런데다가 저는 남편 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밖에다가 말을 못한 저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을 가격한, 이미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라고 지칭을 할 텐데, 그분이 구치소 들어가자마자 당신 그 아들 가족에게 내가 빨리 나가려면 소형기 탄화서가 필요하다. 그 탄화서를 빨리 가서 받아오라. 내가 감염되게. 그러니까 되게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던 거죠. 그래서 의원실에 자식이 왔는데 의원실에서 써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계속 유세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따님이 저한테 왔어요. 탄원서를 써달라고. 근데 저는 이후에 재발 가능성이 충분한, 재발 가능성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탄원서를 안 써줬어요. 근데 구치소 들어간 날 보름 만에 기사에 이분이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는 게 뜬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순간 이분이 그렇게 감염까지 받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구치소에서 일반인이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 텐데 어떻게 자살을 했지? 혹시 자살당한 건 아닐까? 저 혼자만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 굉장히 그 접전이, 후보간 접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의사가 말랐는데도 그냥 머리에 붓에 칭칭 잡고 대선을 뛴 거라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제가 어떤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생각만 그것뿐이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보니까 저는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밤새 고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전화드릴 수 있는 우리 당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당에서 이재명 대표님 경호를 강화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 배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철저한 경찰의 수사 과정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고, 여러 증거들을,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팩트를 찾아야만 한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당에다가, 당에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예측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PD한테 전직, 현직, 기자 출신으로 취재력이 있는 분들은 이 양반의 행적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배우가 있는지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 지금 엄청나게 심하잖아. 이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반박과 함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고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가짜뉴스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노인분들이거든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네, 누가 가짜뉴스 써서 벌금 100만원 벌었다. 처음은 한번 당하면, 네, 안 써요. 네, 그래요. 지금 그 댓글방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 송영길이 그 사람한테 2억을 줘가지고 이재명을 안하를 했다. 이런 그 댓글도 있는데, 이걸 그냥 그 2,000명짜리 댓글방 같은 데가 그걸 갖고 보면 수백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기 전부 가입돼가지고 보라는데, 이걸 이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저도 신문고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그 우리 서울의 소리에 가짜뉴스 고발 부자를 사람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 사람은 날마다 하루에 수백 건 고발만 하는 그런 업무를 좀 맡기려고 해요. 민주당이 못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신고를 하는데, 가짜뉴스 민주당이 신고하는 시간에 신문고 가서 직접 고발하면 돼요. 신고를 해도 10분은 걸려. 근데 10여 그 국민신문고에다가 로그인만 해놓으면 이제 바로 로그인 되면 바로 또 그럼 거기다가 뭐 전화번호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내용만 적고 거기다가 업로드 영상이나 사진 그 내용들을 업로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 민주당에 가짜뉴스 신고하려고 전화하면 누가 정상스럽게 받은 일도 잘 안 할 거고, 또 통화도 안 될 거고, 근데
신문고는 인터넷이나 거절을 안 해. 새벽 1시에 한 12시에 해도 언제나 할 수 있어요. 24시간.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시간 내시면 한 번씩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 내용들, 신문 댓글도 좋고, 이게 고발을 해서 우리가 무슨 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발 당했다는 걸 경찰에서 통보를 누린대가 받으면 다시 때리 봐요. 아니 아버지는 뭐고 다니면서 경찰에서 이런 공개가 오냐. 그럼 자식들한테 체면도 안 되고, 거기다 50만 원이나 100만 원 벌금 한번 나오면 자식들이 또 손주들이 어이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지금은 미친개를 풀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댓글 공작단의 댓글들은 송영길 대표가 2억 원을 줘가지고 김진성한테 이재명 대표를 암살을 하려 했다. 이거 습격했다. 이런 이게 어디서 어느 머리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지. 한 사람이 있어요. 댓글을 조작 댓글을 쫙 써주면 그게 금시에 수천 명한테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은 그것만 날마다 보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뭐 젓가락으로 찔리고 아주 경상이고 이거 어제도 윤재일 TV에 그렇게 올려놨던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미친 세계에 지금 미친 사람들과 싸운다. 윤석열이라는 사교가 왜 광신도들을 데리고 정치를 한다. 한동훈이 어느 면으로 봐서 지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겠어요. 김건희와 카톡을 주고받고 인사를 올려 썸씽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자기 처가는 뭐 누가 초학폭행으로 주가조작으로 이런 추악한 가족들 또 딸은 또 논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고발 좀 해봐. 내가 경찰에 가서 나를 고발하면 내가 증거들 여기서는 다 가지고 있잖아. 서울에서는 고발을 안 해. 그 이종배 시어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이번에 했잖아. 또 이재명 대표 그 몸을 다친 분을 고발을 하고 무슨 은산을 고발하고 뭐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는데 하도 서울에서 고발해서 이명숙이 나가 이번에 명품 때문에 전화를 했어. 우리 전화번호 왜 고발을 안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주당 당을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리 스스로 해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믿고 박근혜 탄핵 시켜가지고 정권 창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사장 취약의 강교주 같은 김건희를 모시게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강교주 리플리 증후군 김건희가 리플리 조기군이라고 계속 내가 해거든요. 좀 세면 소시오패스 그럼 고발을 해주면 김건희를 내가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 김건희가 심지어 그 대선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겠지만 사과했잖아요. 뭘 한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사과했나? 아니 대국민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사과한 데다가 뒤로 돌아서서는 내가 뭘 잘못해서 사과했냐.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 아니냐 이거죠. 리플리 종목으로는 약간 경증이고 소시오패스는 아주 중증이고 미쳤다고 봐야죠. 리플리 종목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꼭대기에 김건희 우측에 서결이 좌측에 도문이 있어가지고 불벽을 주락하라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는 2층과 5층을 대통령이 쓰는데 공동으로 쓰고 있대요. 공동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참 저런 사악한 범죄자 특급 범죄자 리플리 증후군 환자한테 지배당한다는 것 때문에 요즘 뭐 그냥 지금 오래됐잖아요. 1년이 넘어서 2년이 돼가는데도 그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는 미쳐가지고 미친놈하고 싸우려면 미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벌금을 제일 무서워하신다고 간다저스 꼭 고발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지난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그 무렵이었어요. 강화문에서 집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당원들하고 가면서 저쪽에는 이제 태극기 부대에 쪽 그 어르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동학을 어디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 당원 한 분이 어르신, 우리는 문재인 쪽에 5만원 받고 가는데 어르신 얼마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우리 3만원 받고 왔는데 5만원 문재인 쪽에서 준다는데 그럼 일로 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만원, 5천원, 1000원 한 장도 어르신들한테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올려주는 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는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게 어디에서 예, 얼마만에 구속되니 한 달이나 됐죠? 20일 구속 기간 20일이어가지고 기소 이제 예, 검찰이 예, 그 면회를 받기 전에 그동안 면회 못하게 한다고 항의 많이 했는데 전혀 효과 없죠?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백현정 대표님께서 출세하고 싶은 그런 검사들을 특수부 이런 공안 통에 그 계속돼서 발행 충성하는 거 지금 이제 하다 그렇게 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그 남편 구속되고 보면서 이거는 특수 2부를 넘어서는 그런 윗선의 작용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확신을 하게 된 게 남편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 논법교육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 그리고 생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관련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이렇게 크게 세 건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남편 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 그 친형이 대법관 올라가는 자리만 놔두고 30년 이상을 그 판사로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판사들 그 다음에 검사 쪽에 그 근무를 오래 했던 그런 검사 변호사, 그리고 실무에 능한 변호사들, 이래서 당신이 흡족할 정도의 완벽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대비한 그 진영을 꾸리고, 변호인단을 꾸리고, 두 번씩이나마 변호사 사무실에 강자의 역할 부담을 맡은 것을 한 줄 한 줄 확인하면서 법리와 증거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질심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법규 관련 송영길 없으니 변호사들에 의해서 충분히 밝혀졌고 그리고 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여기는 정치단체가 아니라 정책연구소라는 것도 판사께서 충분히 납득하도록 변호인단은 제대로 법리와 증거를 제출했죠. 즉 그 법사연은 18년 전에 남편이 누룩빔 연구소를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하고 큰 라우드 테이블에서 회의한 그 자료부터 드루킴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그 연구원을 초대해 저희 목사연 소장으로 뭐 하셨고 그리고 평화와 때문에 군부대 시찰 이런 것도 많이 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그동안 목사연의 모든 그 활동들은 목사연 통장으로 공식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이 또 통장을 통해서 됐고 이게 투명하게 다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정치자금법은 사람이 돈을 받아야 돼요.
단체가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에요. 송영길 개인이 통장이든 개인으로든 돈을 받은 그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어 성격이 정책연구소라는 거를 그동안 활동 내역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을 했고, 그래서 그걸로 정치자금법을 남편한테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쓰레기 소각자, 그거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그거야말로 정말 철저한 정치적 보복인데,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을 직접 했잖아요. 그 고발한 그 다음날, 버스 세대에 수사관 검사 70명이 여수에 막 상공회의서부터 여러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남편한테 그 쓰레기 소각자 그 뇌물죄 그걸 4천만 원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편은 관여된 바 없고 4천만 원도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고 쓰레기 소각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3년 넘게 서 있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추가 자료를 그 우리 변호인단, 송영길 변호인단 접근도 못하게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판사께서 검사한테 그 자료만 갖고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그런 정도면 영장 다시 재청구할 시간을 주고 검사가 참 더 준비할 걸 줄 텐데, 그날 그 50조 때는 그런 검찰이 제출한 영장이 있었고, 그 제출한 그 서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PPT 100조이나 제출했어요. 당신들이, 검사들이 그동안 조사한 것들의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손잡아 다 넣었는데, 그 500조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여 명 넘게 조사했으니까 진술서 대충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변호인단이 그거 보면 변호인단에 의해서 또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걸 안 보여주고 그대로 이제 구속영장을 달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무리한, 판사한테도 이것이 나중에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칠 텐데 왜 그러셨을까. 보니까 그 다음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딱 사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건희 우리나라 제1의 정말 판사도 뭐 특수이부도 뭐 특수부 검사도 그 위에 있는, 저는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윗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예, 지금 뭐 법 기술이 아니라 법 사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송영길도 그렇고 구속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유창호 판사가 또 유창호 판사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도 했는데, 또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맡은데 이 사람도 부담이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은 여러분들, 저 앞에 계신 분들 감옥 가봤어요? 감옥 가면 매우 답답해요. 밖에 생각하면 그냥,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밖에 일을 생각을 안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일만 생각해야지, 밖에를 궁금해하고 뭐 나라 걱정하지 말아야 돼. 거기서 나라 걱정하면 또 답답해. 그런 어떤 지금 독방에 계실 건데, 독방 0.8평이에요 이게. 0.8평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어 있는데, 답답한 우리 송영길 대표 건강 잃지 않고 잘 옥중 수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편지는 좀 잘 보고 가나요? 아니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편지가 재개가 돼가지고, 제가 월요일 어저께 남편한테 연애하면서 매주 우리 딸한테 편지 좀 써줘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평일날 면회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주말 면회는 19세 미만 아동을 가진 그 자녀를 가지지만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딸이 아빠를 면회할 수 있는 것은 가정면회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보통 가정면회는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저희 딸은 그 미술을 전공해서 굉장히 그 저는 좀 사람이 좀 드라이한 편인데 저희 딸은 굉장히 섬세하고 여려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구속된 날도 밤늦게 와가지고 저희 얘를 끌어안고 얘가 막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소리 들으면 엄마랑 대성성복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 요새 그 아빠들이 다 딸바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딸한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꼭 써줘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꼭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구속되어 있을 때도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하루를 보내는 제일 즐거운 게 편지 받는 거예요. 당장 수건하고 이런 거고 두면 온라인 편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통 쓸 수 있어요. 이 방송을 저기 송영길 TV 커뮤니티에다가 올려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유료해주는 거, 편지를 써주는 거. 그럼 편지가 한 100통 오면 그 읽느라고 하루 종일 보내라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나도 경험해 보니까 밖에서 경려 편지나 유료 편지들이 굉장히 그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그런 거니까 아직 온라인 그 편지 하면 거기서 서울구치소에서 출력을 해다가 오후에 갖다 줘요. 그러면 송영길 그 안타까우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온라인에 가서 그 서신, 인터넷 서신을 치면 거기도 가입을 해서 그러면은 아까 국민신고 고발하는 것과 똑같이 거기 가입해가지고 오면 서신을 상당히 장문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두 개는 못 써. 그리고 거기다 또 영치금도 거기서 넣어줄 수 있어. 거기 이제 계좌가 있으면 영치금도 넣어줄 수 있고 하루 하나씩 편지 쓰면 하루에 한 50명씩만 써도 그거 읽느라고 상당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경험에서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은 당장 그 수건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 서울구치소를 검색해 들어가면 거기 이제 송영길 대표 이름하고 수건을 클릭하면 나와요. 그러면 바로 온라인으로 편지 쓸 수 있죠. 꼭 우표로 해서 편지 쓸 거 없이 매일 하나씩 온라인에 가서 편지 쓰는 것도 뭐 장문으로 쓰면 한 뭐 20분 간략하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쓰면 10분이면 되는 그런 거고 돈도 하나도 안 듭니다. 편지 쓰는 거 우표값도 안 들어요. 돈 좀 꼭 좀 공지 좀 해주세요. 오늘 그 일반인 접견하시고 오신 분이 지금 백은정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요새는 이제 군대 간 아들들한테도 온라인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편지 쓸 수 있는 거를 아주 간편하게 잘 만들어놨고요. 남편은 서울구치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수강번호는 2300번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2300번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편지 많이 써주세요. 남편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뭐 편지를 쓸 줄 모른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힘내세요. 네. 용기 잃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서울구치소 2300번. 네, 저는 90번 받았었는데. 나는 90번하고 70번 두번 갔는데. 2300번 여기도 좋네요. 그 우리 댓글창에다 써놓으세요. 서울구치소 2300번 송영길 치면 인터넷 서신 얼마든지 하루에 하나씩 한 번씩은 보낼 수 있고 거기에 영치금도 거기 보낼 수 있어요. 영치금 계좌가 있습니다. 아니 영치금은 제가 그냥 300 다 해가지고 추가로 넣어봤자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 대책 기가 지금 그 발족을 한 상태고 통장 번호도 송영길 TV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저희 그 네네네 이대위에 10시라도 많이 그쪽으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아, 참 엊그저께는 대학생들이 항의하러 갔다가 이제 오늘 10명이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받았어요. 원래 경찰이 16명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6명을 빼고 10명만 서울지법에서 오늘 10시에 받았는데 저 학생들이랑 오후면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텐데 구속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이 추위에 용산에 특검 거부권 행사했다고 면담 요청하다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고 서울의 소리는 아무튼 김건희와 싸움에서 우리는 기필고 승리할 거다. 또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 없어요. 다 이겼어 우리는 싸워서. 김건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 정대택 회장님이라. 정대택 회장님은 경기를 할 거예요. 어머니를 감옥 보내게 정대택 회장 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고발할 거니까요. 이게 검사 때도 안 가고 검찰총장 때도 안 갔는데 대통령 때 감옥을 갔다 해가지고 주대 목사하고 카톡 보니까 어머니도 감옥 가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된다는데 이 소시오패스나 니플리 증오고는 절대 안 죽어요. 결국 자기의 잘못을 그냥 암은 이설로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호기스러운 발언이지 진심은 절대 그 사람들은 절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김건희 씨 집안이 저기거든요. 학교하고 들리는데 김건희 씨한테 한 말씀 모시고 김건희 씨한테 한 말씀 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 역부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당신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제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먹고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신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부인은 더 이상 영부인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집에서 내셔만 하신다고 한 분이 지금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많은 경비를 쓰면서 몇십 대 29가 뭡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명품 쇼핑이나 하고 명품 쇼핑만 했으면 우리가 용서하죠. 명품을 습관적으로 지금 저희가요 이번 명품 수수권을 취재하게 된 것도 대통령 되고 오빠 김진호는 분단위로 검찰업자를 만나고 김건희는 아크로스타에 쪼그리고 앉아서 청탁 일부를 받는다는 정보들이 들어와서 접근을 한 거고 지금 그게 대통령 돼가지고 4개월 후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특검할 때나 또 검찰총장 할 때 한동훈을 안 이후로 한동훈과 둘이 상의해가면서 얼마나 검사들 인사권에 간섭했겠어요. 김건희의 특성은 조남호하고 아내하고 위장하고 술 먹으러 다닐 때도 이제 여자 한 3명 정도 부르면 여자 2명을 울린대. 자기가 말은 70% 말을 80% 하니까 윤석열은 90% 하고 99%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손대지 않으면 내사 안 돌아간다는 성격 그런 사람 있죠. 그것도 일종의 어떤 관종관계라고 할까 하면 관음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건희는 내가 손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 지금도 최영선이나 장고준명이나 정재택 승기도 지휘부는 김건희였었다니까요. 최영선이 우리 딸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참 잘나고 정의로운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이 아주 잘될 거예요. 내가 간사하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억울한 사람들 쫓아가서 풀어두고 다 했었는데 이 여자가 사악하기 때문에 김건희는 쉽게 말해서 악마 마귀, 마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게 때문에 고발 왜 안 하지? 다른 사람이 뭐, 만약 민주당은 이거 하면 바로 고발 당해. 예, 그래서, 예, 우리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김건희, 예, 윤석열 말고 김건희는 어떤 사람인가? 아, 그 사람이, 예, 저 조경훈이는 아주 선하고 이쁜 여자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이시고, 예, 지금 윤석열 쪽으로 이상민도 이제 김건희를 예, 어떤 우상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훈이가 김건희를 자꾸 우상하는 부분은 한식을 만들려고 모든 그 인사권은 예, 김건희한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동훈이가 아, 존엄을 이름을 못 부르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예, 지금 예, 그 국민의힘에 김건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김경률이가 또 거기 가서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몇천하에서 쫓겨날 거예요. 아니 조롱을 건드렸는데 아니, 북한에서 김정은 건드리면 바로 아버지 탕강이 가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김건희를 건드리고 국민의 김건희 지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김건희를 건드리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없잖아. 아 저희 남편도 구속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구속 야, 좀 시키면 소울부치니까 쉬고 올 거니까 나는 뭐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 내일은 산수갑산을 갈 만큼 오늘 흥말을 하고 가는 거죠. 네, 이제 거기 여기 딴 데다 떡볶이를 했는데 여기 떡볶이 좀 갖다 드려요. 네. 우리 저 강변님이라고 네, 떡볶이를 해와서 지금 다들 먹고 있네. 시장을 시켰는데 여기 딴 데다 떡볶이 좀 먹고 네. 네, 여기.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